매일신문 2024년도 4월 23일자 기사인데요. 윤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와 만남, 김 여사 모두 모습 드러낼까? 참 기사가 얄밉네요.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 만났는데 왜 김 여사 모습 드러낼까? 이런 게 주제가 됐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첫 외교 행사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23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하니스 대통령을 맞이해 공식 환영식과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 공식 오찬 순서로 진행한다네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요하니스 대통령과 방산, 원전 분야의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주 무거운 주제네요. 또 우리한테 많이 이득이 되고.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나토 정상회담의 참석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해 요하니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루마니아를 방문한 적이 있군요. 당시 양 정상은 자동차, 철강 등 기존 협력 분야와 함께 원전, 인프라, 방산 등 분야의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때 북핵 문제 해결에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요하니스 대통령의 방한은 부부 동반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4개월째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정상 부부 동반 만찬 등 일부 일정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연히 저기 참석하죠. 우리 언론과 야당이 좀 대통령 부부를 좀 이 공식이 이렇게 일하는데 방해치지 않도록 좀 찍고 깎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정상 배우자가 간의 교류를 위해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방산과 원자력으로 루마니아가 윤 대통령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서 조용한 가운데 대통령이 부지런히 경제활동을 잘하고 있으며 K방산이 요즘 제품 품질이나 경고성 또 신속성 경제성 등이 만족할 만하여 세계 여러 나라가 K방산 원전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 경제의 청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기자야 왜 이렇게 좋은 소식에 김 여사를 넣어서 기사 테마를 썼냐? 언론이나 야당이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 부부 흔들기를 자제해줘야 우리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될 듯하네요. 이것은 뭐 김 여사를 갖다 넣지 않아도 될 기사 제목에다가 뭐 꼭 이렇게 꼬투리를 달아야 되는지.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의 뭐 이런 방산 이런 걸 대목을 다는데 뒤에다 김 여사 모습 드러낼까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우리 이제 언론이랑 야당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매일신문이 2024년도 4월 23일자 기사 윤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 만남 김 여사 모습 드러낼까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